붙었어요. 아, 나왔어요? 아, 네. 어디 보고 얘기하지? 어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멜더 이슈. 네. 저희 TV 민생연구소 외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그러니까요. 네, 막 지금 폭주하는. 예. 방송이 막 다운되는. 예. 아무튼 한 저기 정규 방송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네.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내일이 200회 방송이에요. 어머, 벌써 네. 200회가 됐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로 들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축성탄의 분위기에도 아직도 어렵고 소외받거나 장발장 부자나 또 네. 서민경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방송에서 계속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녁에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좋은데요. 저 6시부터 7시 특집 방송 꼭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200회 특집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내일, 계셨으니까 내일 방송 마치고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저는 학생들 성적을 평가하러 가야 됩니다. 예. 집에 또 안 가실 거예요? 아니요. 집에 가서. 지금 따님이랑 지금 사모님 기다리고 예, 있어요. 집에 좀 가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상지대 수업한 네. 거 성적 마감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예, 마치고 집에 없어요. 가실 거죠? 오늘 내일 모레 3일 연속 예 집에 갈 집에 거예요. 예, 안 나가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럼 이혼 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끊었어요. 며칠 끊었는데요. 지금 며칠 금토일 벌써 오늘까지 4일째. 아 4일째. 예, 벌써 4일째. 그러면 술 끊은 거예요. 살 안 예, 마시면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생존권을 도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온몸으로 그냥. 저는 뭐 애국자십니다. 돈 폭탄이 되어서 네.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자영업 활성화하고 네.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보여줬더니 누가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주주도 성장이래요. 소주 안진거래 성장론은 소주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네. 술을 끊으셨어. 4일, 네. 무려 4일. 이야,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끊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 쭉 끊으세요. 아니, 쭉 끊기는 어렵겠지만 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해야 되고 소주주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요즘 네. 또 계속 고발을 이어서 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지금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네. 감기도 걸리시고 여기 입에 뭐 또 나시고 지난주 하여간, 금요일 네. 밤에는 김용민 TV 김용민 씨 유명하잖아요. 김용민 TV 박시영의 눈에도 출연했고요. 아 요즘 네. 너무 잘 나가시는 네.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서민경제 살리기 이슈도 네. 있고 우리 TBS TV 민생연구소 홍보도 좀 은근히 역시 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모 의원님 있잖아요. 네, 제가 곽현아 MC까지 헷갈려갖고 나경원 MC라고 했던 분. 뭐 나경원 MC라고 한번 했잖아요. 제가 네. 이분은 곽현아 MC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나경원 씨 성대모사 엄청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 어려워요, 그분이요. 어려워요. 네,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좀. 평소에 약간 잘난 척하는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정말 제가 성대모사하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렵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좀 더 연습하죠. 아 연습한다면 갈고 닦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할 말도 이슈 전에 저희가 뭐죠?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재화공 이야기할 건데 네네네네. 정말 우리가 맞아요, 신고 다니는 구두 만드는 분들이 아 이거 근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열악한 상황 노동자가 상황을. 아니라 자영업자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차라리 백화점하고 이분들이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백화점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더 그러니까 수술을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예쁜 구두 신고 계신데 백화점하고 네. 대형 매장에서 그 브랜드 회사에 넘겨요. 이 브랜드 회사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무슨 텐디니 미소페니 네네. 또 무슨 구두가 유명해요? 뭐 많죠. 뭐 소다? 그런 거. 구두 있대요. 네, 그런 수제화들. 자. 그분들 가고 그분들이 또 자기들 안 만들고 네. 하청업체 또 맡겨요. 왜 맡겨요? 사실은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은 어떤 공장들 같은 데 아까 네. 방금 나왔던 네. 그런 성수동도 많고 관악구에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구두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있는 거예요. 네. 갑을병이 아니라 갑을병정. 거기다 이제 소비자들까지 끼어들면 갑을병정 무까지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 되는 그러면은 거죠. 이분들이 갑을병정까지 이렇게 위치가 그러니까 되면서 중간에서, 스스로가 그래서 하루에 네. 한 켤레 정말 한 켤레만 드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6천 원 그것도 오른 가격이라면서요. 네. 6, 7 옛날 6천에서 이제 한 지금은 7, 8 정도 올라왔을 텐데 이분들이 받는 돈이 그거니까 9단켤레 10 켤레를 만들어봐야 7만 원. 그럼 30분에 210만 원. 그러니까 체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두... 그러니까 10켤레 만들면 돈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12시간, 13시간씩 노동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TBS TV 민생군사관 방문했을 때 네. 11시부터 쭉 보고 이제 점심시간이었잖아요. 네. 진짜 점심시간 때 점심이 왔는데 저 일하시는 있잖아요. 구두 만드는데 네. 아까 방송 나왔던데 거기서 치우고 그 가운데 테이블 같은 데 치운 다음에 거기서 식사하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하시고 바로 일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루 종일 네. 앉아서 계속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구나. 안 그러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최저임금도 누가 다 뜯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더더욱 이분들은 장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인이니까 더 지금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60세, 70세가 대부분이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분들이 예를 들면 월 천만 원을 받아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멋있는 구두를 수제화로 아니 예쁘게 사실 만들어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 같은 경우 백화점에서는 수제화라는 이름하에 엄청난 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쯤 받아요? 제가 이거 한 30만 원? 네 맞아요. 그쵸? 여성 구두는 더 비싸죠 심지어. 그 30-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남자 네. 구두도 약간 저렴한 거 골라도 막 20만 원, 30만 원. 왜 수제화니까? 수제화니까. 네. 이건 공장식으로 찍어낸 신발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30-40만 원을 받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정작 이분들한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예. 7천 원 이렇게 간다는 게 정말 아,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이 또 이렇게 돌아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는 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네. 브랜드 업체가 사실 그 하청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현장에서 같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도 재화공 출신인데 작은 공장 만들어갖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백화점하고 브랜드 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30몇 프로씩 가져가요. 요것들을 스스로가 참. 뭐 이분들 노동자들 너무 소박하셔갖고 3-4%만 내려도 살겠다고 그러는데 네. 한 10%씩 내려주세요. 제발 좀 같이 일, 살았으면 좋겠어요. 땀 흘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네. 돈을 많이 받게 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개입한 사람들이나 끼어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덜 받아야 그게 경제적인 경제민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분도 안타까운 게 아까 막 시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껴있는 이런 하청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할 경우 이분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지는 네. 거예요. 위에 원청업체 얘기를 해도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죠. 왜냐하면 네. 브랜드 업체나 뭐 백화점 폐업하는 것만 많지 않으니까 브랜드 업체가 이제 폐업을 해버리면 하청업체 아니 그다음 하청업체 네. 예를 들면 브랜드 업체도 할 수도 있고 하청업체도 할 수가 있어요. 둘 중 그렇죠. 하나만 폐업해버리면 뭐 아예 이분들의 네.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는 특히 하청업체가 폐업해버리면 아무것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청업체는 퇴직금은 물론이고냐 폐업할 확률도 높잖아요. 예, 그럼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왜냐하면 브랜드 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 바꿔버리면 그 하청업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사실 요즘에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가치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브랜드, 이런 정말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경제, 가치를 경제 민주화 구조 어때요? 경제 민주화 구조.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또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홍보 많이 해주시는 구두 브랜드 있잖아요. 그 수제화 브랜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 만드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좋은 브랜드가 하나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 인증 마크 우리 네. 계란 찾을 때 항생제 없는 거 막 찾고 무항생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품도 뭐 햇섭 이런 햇섭 거 있는 것처럼 구두나 이런 수공업 그렇죠. 하시는 수공업 분들에게 뭐 그분들이 인증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다. 뭐 예를 들면 휴먼 인증. 좋다. H 휴먼 인증 좋다. 휴먼 이런 제도 만들면 안 될까요? 휴먼 뭐 인증. 그 외에도 이런 커피도 이런 막 제 3세계 농민들 커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공정무역 커피로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공정노동 구두. 공정 네. 공로 구두. 페어 슈. 구두 슈 맞죠? 아까 제가 영어 헷갈려 가지고. 페라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예, 아재 개그. 이모 개그인가요? 진짜. 근데 아까 시청 여러분 저 진짜 네. 오늘 되게 그 이주 노동자 방송 이주 노동자 이진혜 변호사님 되게 이슈가 무겁고 그러니까 네. 제가 거기에 한몰이 돼가지고 3D 업종 세상에 3D 업종 그 어려운 거 더티 이제 더티도 있으니까 더티 좀 온몸이 좀 더러워지는 거 땀이 나는 업종 더티, 그다음에 덴저러스 위험한 네. 업종 이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어인데 아까 산재가 1년에 124명이 돌아가신대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덴저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디피컬트라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어려운 네. 일이 산재도 많이 발생하니까 맞아요. 말은 어려운 게 또 어려운 일이죠. 순간 덴저러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몸이 편찮으시잖아요. 예, 제가 지금 입술도 부르텄어요 여러분. 네. 힘들고. 근데 덴저러스 옛날에 발음 덴거러스라고 해가지고 막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 얘기 하려고 쭉 이어서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구두 만드는 설마. 과정도 네. 보시면 정말 아주 디피컬트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그 엄청난 바느질이나 그 재봉틀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손 있는 데가 사실 참... 이분들은 아. 장인이에요. 이 기술자세요. 박현 그, MC 자꾸 이분들 근데 옆에 지금 시청자들한테 안 보일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아니요 나올 거예요. 보여, 아 보여요? 보인대요. 아 뒤로 보이는군요. 저는 예, 유튜브 모니터 해봤기 때문에 보이는 아,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보시면 일단 가면 본드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손이 이미 다. 엄청나게 멍이나 상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깡이다. 근데 뭐라 여기 그러죠? 완전 아, 굳은 살. 네, 굳은 살. 오늘 용어가 네.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아, 이 사람이 오늘. 아 이분 용어 천재인데 이 사람 네. 이름이랑 용어 다 기억하는 분이신데. 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싫어하는 코너에서 일단 저분들 이슈 끝까지 같이 하고 다행히 네. 요즘에 민변이나 참여연대 경제민주연대 도크 등 여러 심사단체들이 연대해서 같이 투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끝까지 같이 이슈 파이팅하고 여러분 정말 굳은 노동자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또요. 어느덧 TV 인생 200회인데 곽현 MC 소감도 안 들어봤어요. 물론 내일 정규방송도 하겠지만 아, 우리 네, 유튜브에서 편하게. 내일을 위해서 아껴뒀고요. 200회나 됐어요. 어때요? 200회요? 네. 아, 사실 제가 200회 전에 잘릴까 봐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곽현 MC께서 80회 때부터 하시니까 120분을 본 거예요 벌써. 엄청나다. 근데 전 좀 욕심이 있어요. 저 한 만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만회까지면요, 이게, 와, 200회가 1년 걸렸으니까, 만회면 50번을 더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죠? 50번이면 50년? 송혜 선생님처럼 약간 이렇게. 아, 50년? 네,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송혜 할아버님이 될 때까지? 네. 그때, 그래, 안 되죠. 그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야죠. 그때 이제 훈훈한 이슈로. 아, 그때는 이제 네. 훈훈한 좋습니다. TV 민생연구소가 아니라 훈훈. TV 훈훈연구소. 네네, 뭐 그렇게.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또요? 아니요, 아니,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오늘 몸 안 좋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뭐 예, 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 무슨 상을 받나요? 저 물어보려고요. 네. 이거 가짜뉴스예요? 뭐예요? 아니, 아니요. 웃기려고 나온 뉴스 아니에요? 무슨 조그만 언론사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인권신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창립 7주년 기념 제3회 대한민국 인권대상 시상식을 여는데요. 12월 24일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네. 여는데 그런데 여기 인권대상! 두구두구두구 대상!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빰빠라밤 이게 말이 되나요? 전 국내를 망나하고 인권침해 노조 파괴로 최근에 지금 삼성 임직원들 지금 엄청나 철컹철컹 하셨잖아요. 다수로 다 구속된 거 보셨죠? 네, 노조 파괴. 근데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 이 물론 작은 신문사라고 들었는데 그 신문사 분들에게도 호소드리고요. 삼성도 염치가 있다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네. 수상이 취소된 뭐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지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사회는 저는 삼성이 돈으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했지만 돈이 아니라 인간성, 사회정의,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우선해야 된다는 분들의 투쟁이 저는 요즘 승리하고 있다고 봐요. 네. 2010년 촛불시민혁명 때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나왔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신동빈 회장 구속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몇천 원 훔쳤다고 구속되고 맞아요. 징역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구속되고.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최근에 네. 장발장 부자는 다행히 맞아요. 마트 사장님이나 경찰관 선생님 가가지고 네. 밀양이고 그래서 선처해 주시고 다 이렇게 좋은 마음 했지만 정말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막 국민연금을 막 수천억에서 수조로 우리 국민들의 돈을 만지고 뇌물을 주고 우리 국민연금 손을 끼쳤잖아요. 저 사람들이. 근데 지금 구속되어서 처벌 받을 줄 알았는데 또 항소심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인권 대상이라는 상이 그렇잖아요. 아, 이제 그래.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에 그러니까요. 기여하신 분들께 주는 상이고 이 상으로 인해서 더 이제 좀 사회 이런 선순환을 해라 이런 의미일 텐데 예. 지금 보면 삼성 해고 노동자 저희 그 김용희 씨 예, 저희가 TV 민생연구소에서도 여러 번 저희도 예. 연결도 현장에서 연결도 하고 영상도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지금 서초역 예. 지금 CCTV 철탈 위에서 농성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오늘로 197째입니다. 여러분 아우. 200일 되기 전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삼성의 전향적인 결단을 호소 주십시오. 네. 삼성이 뭐 약간의 대안을 나섰다는 뭐 뒷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진정어린 사과와 그분의 그 삶이 고통받고 파괴된 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만 되면 200일이 네. 올해 안에 아무래도 올해 안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197일째 예. 곧 200일입니다. 정말 예. 이 연말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그러니까요. 밥 드실 수 있도록 좀 예. 아, 내려오시게끔 회사에서 여러분, 좀 조치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인권상을 못 받는 것은커녕 심지어 감옥에 다시 가야 된다는 여론도 많은데요. 그 첫 번째 증거나 그런 문제가 여기 지금도 197일째 네. 삼성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농성하는 노동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만들었을 때 그 노조 파괴를 이번에 이제 다수가 구속되고 처벌을 받은 건데 네.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냐면요. 네. 여러분 그 노조원이 노조를 만들고 역시 그분들도 자영업자로 몰아놓은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 서비스 그 저기 수리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위에서 다 관리하고 네. 옷도 삼성전자 서비스 옷도 입고 계세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근데 자영업자로 되어 있어요. 노동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대보험도 안 되고 노조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대보험 해달라 노조 만들게 해달라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노조 만들었더니 못 살게 온 거예요. 탄압하고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그래서 한 분이 자살하신 거거든요. 아유. 그러면 동료들이 장례라도 따뜻하게 그 억울하게 살다 하셨으니까 아이고 목이 아버님 목이 맵니다. 그렇게 한맺힌 세상을 살았으니까 네. 장례라도 정말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치르려고 했더니 시신을 탈취해 갔어요. 그게 예, 누가 짠지 아시죠? 여러분 회사 최고 수뇌부들이 짰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까지도 보고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상훈 거의 뭐 2인자, 3인자까지 구속됐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경찰을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백주대나 21세기 대한 경찰을 진짜 매수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노조 파괴 전문가한테 거액을 주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빼돌립니다. 세상에 지금이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자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2020년. 우리 옛날에 아까도 했지만 2020년이 뭐죠? 옛날 1980년, 90년 우리 자랄 때 보면 2020년 때 우리가 하늘을 난 자동차 뭐 엄청난 그 미래에 유토피아나 네, 또는 우울하면 디스토피아 뭐 행복하면 유토피아인데 다 굉장한 뭐 어마어마한 문명의 시대에 우주여행을 다니고 막 뭔가 정말 크게 예, 진보한 지구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네. 진보나 막 이런 우주로 막 진출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노조한다고 해서 납치당하고 지금도 미행당하고 파괴당하고 돌아가신 분 시신 탈취하는 걸 몇 년 전까지 겪었습니다.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많이 벌어진 문제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우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참 이 노조를 만들 자유는 헌법이 그 네. 헌법이 얘기한 우주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연설도 들어보셨죠? 오바마? 영어로 주세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연설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고 수탈이 있고 인권 침해가 있다. 네. 나라면 if me, I join union.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그것만 영어로 하시고 왜 앞에는 영어로 안 하세요? 앞에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 오바마 대통령 연설 네. 너무 빠르게 하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뭐. 네. If I join you 이렇게 예. 했던가? 아무튼 뭐. 나라면 그 의미는 가입하겠다. 충분히 전달이 join 됐습니다. Join union. Union이 노조니까 union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예. 이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 네. 헌법, 유엔 헌장, ILO 다 나오는 겁니다. 네, 노동자의 단결권, 인간 삼성에서도 노동.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예.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이제 달라져야겠죠? 달라져야 됩니다. 예. 외국에 나가서 삼성이나 현대나 LG 보면 일단 반갑잖아요. 아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럼요. 사람도. 기분 좋죠. 근데 저도 반갑다가 금세 싫어지는 것 같아요. 실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사람들이 너무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괴롭히는데 그래서 제발 저희들이 밖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만났을 때 진짜 반갑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외국인 측한테 말해줄 수 있는 네. 우린 반기업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노조가 또 하는 주장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할 수 있죠. 안 들을 수 있고 근데 노조 자체는 무조건 존중해주고 네. 노동자 활동 보장을 해주고요. 노조가 네. 하는 정책이나 요구가 그게 과도하면 회사도 못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저나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할 말도 이슈로 예. 또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을 또 보내봤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왔나요? 아니, 항상 수백 뭐라고요? 수천 수만 명. 100만 명. 예. 난리 났대. 아, 각현 MC께서는 지금 100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아, 너무 많이 들어오시지 굉장한 마세요. 굉장한 네. 저기 개그 중독 과대망상이죠?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자 오늘 시민들 사랑해서 그런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저희가 참 그 정말 을들을 위한 친구, 을들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 민생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이렇게 추운 연말이 되면 더욱더 어려운 분들,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주 노동자분들의 인권 실태 문제점 짚어봤는데 계속해서 200회 더 넘어서 1000회 이렇게 계속 가면서도 저희는 이 마음 잊지 않고 네. 네, 항상 을들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말 더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6시.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유, 아버님. 200회 특집입니다. 네, 그때 좀 네. 감기 좀 푹 쉬다 나오세요. 참 멋있고 개념 있는 네. 방송인 곽현아 MC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건강회복해서 내일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 아유, 갑자기 6시부터 유언하시는 200회 특집. 그리고 유튜브도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너무 여러분.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네. 꾹 눌러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내일 저녁 6시에 내일 봬요. 내일 저녁 6시 봬요.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